conversation. Could you change my life? 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포르쉐 911 GT3 RS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번에 좀 GT3 RS만 몇 번 데려왔죠. 마조레스로 3번, 그리고 웰리 제품으로 한 번 데려왔는데, 이번엔 또 새로운 GT3 RS를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좀 특별한 게 좀 핑크 피그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썩힌형 모델로 알고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안 와봤지만 핑크 피그 버전이라고 해서 좀 더 약간 일반화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왠지 GT3 모델에 걸맞게 좀 서킷 중에 포지션을 맞춘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 모델도 GT3 모델이니까 서킷 중에 포커스를 맞춘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르쉐 중에서 좀 서킷 중에 포지션을 맞춘 차는 딱 두 가지 라인업이 있죠. GT2 RS랑 그리고 이 GT3 RS가 있는데, 일단 GT2 RS랑 GT3 RS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GT2 RS 같은 경우는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GT3 RS 같은 경우는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GT3 RS니까 딱 무슨 엔진을 쓸지는 알겠죠. 바로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죠. GT3 RS만의 메리트는 바로 6기통 자연흡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911, 991 GT3 RS 바로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포르쉐 911, 991 GT3 RS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마조레스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조레스 제품답게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나, 그리고 역시 이런 공격적인 에어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 모델은 비록 리어 엔진 모델이지만 그래도 앞쪽에도 이런 덕트 디테일을 잘 재현해 주었고요. 그리고 현세적인 안개 등이나 전면부의 이런 범퍼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3 RS의 메리트는 바로 후면부에서 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전면부의 뭐 디테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헤드램프 파츠 디테일서부터 이런 덕트나 뭐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전체적으로 잘 깔끔히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조렌 모델의 메리트인 만큼 이렇게 사이드 미러까지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퍼 디테일도 잘 재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 또한 역시 GT3 RS만의 메리트를 잘 살려줬어요. 이 GT3 RS만의 이런 공격적인 바디라인과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핑크피그 데칼 디테일도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마조렌만의 이런 휠 디테일까지 깔끔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GT3 RS의 매력은 이 후면부의 스포일러가 아니겠어요? 이 GT1 카만의 메리트라 할 수 있는 이 스포일러 디테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확실히 GT 카만의 매력은 이런 스포일러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 스포일러가 있는 이유는 좀 더 다운포스 성능을 발휘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공기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큰 대형 GT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스포츠카나 슈퍼카 같은 경우는 좀 공기장을 덜 받아야 돼요. 왜냐,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장을 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는 이유는 공기장을 덜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테일램프 도색이나 GT3 RS 로고 프린팅, 그리고 역시 이런 싱글 트윈티백이고 디테일까지 잘 재현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이 모델은 역시 마조렌 미니카답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으니 이젠 바로 이 차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포르쉐 911, 991 GT3 RS의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도 상당하죠. 역시 포르쉐의 하드코어 GT카답게 이런 실내 디테일도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서킷 중에 포지션을 맞춘 차라는 게 느껴지는 이런 버킷 시트 디테일에서부터 그리고 실내 내장재까지도 상당히 미니카치고는 나름 재현을 잘 해주었어요. 확실히 미니카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을 잘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토미카나 하티레에 비해서는 확실히 실내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이런 풀버킷 시트나 실내 내장재나 스티어링만 봐도 확실히 토미카나 핫딜에 비해서는 실내 마감이 훌륭하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쪽에서 봐도 이런 풀버켓 시트 디테일이나 대시보드나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훌륭하게 잘 재현해 줬습니다. 확실히 이 모델도 도어가 열리는 만큼 이렇게 실내 마감에도 확실히 신경을 써준 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911, 991 GT3 RS에 대한 토탈 평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GT3 RS 모델 자체가
좀더서킷적인포지션을맞춘차라고말씀드렸잖아요확실히 GT3 란이름이붙을만한모델이에요이차같은경우는상당히서킷적인포지션을맞춘이런운동성능도좋지만확실히이런 GT 카만의메리트를전체적으로잘살려줬습니다전체적으로한번보시면이렇게 GT 카만의멋진메리트를잘재현을해주었다라는점이저는개인적으로마음에들었고요그리고전체적인외장재퀄리티도훌륭했습니다 GT 카만의매력을잘살려준것도좋았지만전체적인외장재퀄리티나실내디테일도역시마조레답게상당히깔끔하게재현을해주었네요자그래서오늘이포르쉐911 991 GT3 RS 다이캐스트출고영상은여기서마무리를짓겠습니다다음번에또재미난다이캐스트콘텐츠로만나뵙도록하겠습니다그럼다음번에만나요캔바